않아요? 아유, 뭐냐고. 빼고야. 뭐야. 4에서 A, A 플러스 1 한번 빼볼까? 아니야. 그러면은 문자 쪽에 마이너스가 붙겠지. 그치? 4에서 A 마이너스 1을 빼버리네. 아, 그럼 뭐 분자도 똑같네. 한번 빼보시면 돼. 4에서 A 플러스 1을 이렇게 빼보세요. 분모. 그 다음 분해. 얘는 어떻게 될까? 여기서 이렇게 뺐으니까. 3A 플러스 3에서 12를 빼버리면 돼. 됐어요? 너 설마 받아줬고 끝나는 건 아니지? 네. 다시 풀어봐야 된다고. 네. 수학은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, 아무리 잘 가르쳐도, 내가 뭐 진짜 광명시 1타가 아니라 진짜 전국구 1타 강사, 전국에서 그 보기 드문 그런 강사를 할지라도, 아, 생각만 해도 좋네. 니들이 해봐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자, 분모 4 마이너스 얼마? A 마이너스 1분의. 네. 이거 계산하니까 3A 마이너스 9나오나? 네. 맞나요? 그 다음 밑에 거 계산하니까 어떻게?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3 마이너스 A분의. 맞아요? 3A 마이너스 9죠. 됐어요?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? 네. 근데 아니야. 돼. 그래서 인수 분해를 좀 해봐라. 분자 3A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거. 아, 그러니까. 공통으로 곱해진 것들이 3으로. 있죠. 그렇지. 3으로. 그럼 얘네들을 3으로 좀 인수분해 해주니까 어떻게 나? A 마이너스 뭐가 나? A 마이너스 3이 나왔죠. 좀 비슷하게 나왔지 이제. 이거 순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. 마이너스 뽑아주라고 했죠. 기억나? 마이너스를 뽑아줘. 마이너스를.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어떻게 될까?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주면 플러스 A는 뭐가 돼?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. 마이너스 3 뭐가 돼? 플러스 3이 될 것이지. 그러니까 한마디로 3으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뭘로 뽑아주는 거야? 마이너스 마 3으로 뽑아주는 거지. 마 3으로 뽑아주면 3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3 마이너스 A가 돼서 어떻게 될까? 이해가 안 돼.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.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 내용이지만 그래서 문제 나이가 3이야. 그 인수분해 내용을 들어가야 돼. 간단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. 할 줄 알아야 돼요. 화목들 옮겼으니까 이제 방학 때 후다후다 후다 나가다 보면 아마 그 정도까지 도달할 거예요. 마상 알겠어요? 네.